전화한다더니 언니 만나러 오신 거예요? 아, 그럼 저 좀 태우고 오시지. 어떻게 혼자 오세요? 은주 씨 퇴근할 땐 여기까지 올 마음 없었어요. 미안해요. 갑자기 언니가 보고 싶어져서 오신 거예요? 아,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언니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.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. 갈게요. 아, 왜 그러세요? 여기까지 오셔놓고. 가는 게 좋겠어요. 아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언니가 지금 병원에 갔대요. 어디가 아파요? 언니가 아픈 게 아니라 큰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받으셨대요. 병원에서 밤샌대요. 만나기 틀린 것 같으니까 전화나 한번 해보세요. 고마워요, 은주 씨. 어서 들어가요. 네. 미안해요.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럴 새가 없었어요. 괜찮아요. 어머니 좀 어떠세요? 수술 받으셨다면서요? 응급이긴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수술은 아니었어요. 사실은 전화가 없어서 내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. 혹시 부담을 준 건 아닌가. 부담 줬다고 생각하세요?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됐어요. 망칠까 봐 불안했어요. 그래서 직접 만나서 내 기분을 설명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미주 씨? 아까 전화로 했던 얘기 진심이에요. 마음이 앞서간다는 얘기.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괜히 고백했나 봐요. 고백하지 않았으면 하림 씨한테 다가가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. 나한테 그런 건 상관없어요. 미주 씨는 어떤지 모르지만 난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내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. 아,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. 하림 씨 원래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 같아요.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을까요? 아니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주 씨라서 좋아요. 미주 씨를 좋아하고 싶어요. 미주 씨는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. 대신 내가 미주 씨 좋아하는 거 허락해 줄래요?